게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게임인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한 겁니다. 근데 굳이 내가 한 영상을 본다. 내 목소리 들으려고 나랑 교감하려고 아이 정신적으로 이게 소통하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대화를 들어야죠. 잡담한다고 싫어하지 마요. 어쩌겠습니까? 뭐. 꼬면은 안 봐야지 뭐. 아 이게 왜 튼튼해 이씨. 원래 이렇게 하면은 입구 못 들어오고 죽거든요. 근데 뭔가 잘 들어왔네요. 오늘 뭐 되는 날 같은데. 많이 잡았는데. 아이고. 야, 나 충력 높긴 하다. 도끼로 한 손금보다 빨리 때리네. 잠깐만, 이거 난이도 맞는 거야? 맞는데 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지 얘네들이? 어찌됐건 뭐 됐고, 이렇게 이기는 교환비를 해주면은 사기를 8이나 이득 볼 수가 있죠. 8이나 이득 받다는 게 8을 잃었는데 왜 이득이라고 얘기하냐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8을 잃고 16을 얻었으면 8이죠. 더샘 벨샘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갑니다. 아 그래서 검사 얻어주면은 그치 얘네가 약간 몸빵을 해주거든요. 역시 용병이라 그런지 살기 위해서 장비를 덕질해놨는데 어차피 화살바지 줄 거기 때문에 딱 상관없네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정도 병사면 그냥 또 쳐도 되겠는데. 아, 라이벨렛이나 저기를 때려야 되는데. 아, 저쪽에다가 때려놓으면은 저쪽에 케르즈 땅이 우리 거라서 약간 방어하는 도움이 되거든요. 백이어도 때릴 때 약간 도움이 되고요. 힘이 쌓여있으니까. 여기를 건드는 건 난 좋아하지 않아요. 얘가 너무 세기 때문에. 옥스칸 한 번 더 이긴 싸움 할까? 200명 밖에 없어? 아이, 맛있겠구만. 그치, 그치. 아, 딱 서 있어. 열심히 쏘시고요. 우리 보병들만 갈까 심심한데? 보병들 입구에서 싸울 것 같아서 약간 극혐인데? 근데 얘네 병질이 됐어. 개이득이야. 2명 죽고 23명 죽였잖아? 심심하다. 이 게임을 하면서 심심함을 느끼는 대단한 게임이야. 약간 부하들 싸우면서 나 사다리에서 밀쳐내는 거 당하면은 약간 소외감 느끼거든요?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병사들한테 그냥 월급 주는 노예야. 주급이구나? 개새끼들 주마다 돈을 받아간다니. 약간 사람이 살 때 이게 이제 약간 정산하고 막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재산 약간 관리하지 않습니까? 약간 월급날을 계산해서 야 어디까지 어떻게 살면 되겠다. 월급 받으면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월급 다 나가면은 약간 통조림 먹으면 때우고 이러는데 얘네는 주마다 돈을 받아가면서 군량은 나한테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죽지도 않아. 허준인지 제레무슨지 다 살려주기 때문에 나도 뭐 옷을 찍어놨고 꿀보직이지. 사실 궁술이잖아 심지어. 근접전사도 아니고. 주먹이나 맞아라. 주먹! 주먹! 그치. 심지어 전투는 우리 동료들이 다 하는데 원래 활만 당기면서 모든 걸 다 손에 넣어.
아, 절대 중세시대 공병을 비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공병을 비하하면은 뭐 어쩝니까? 뭐 어때? 어머 저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딱 따라오냐? 몇 명이야? 400명이야? 하하 정말 많구만. 어, 얘 병실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네. 한번 때려볼까? 우리 한 따까리 할까? 친구? 오르가이를 일단 때리자. 반응 없는 거 보니까 도망치기 쉬워. 아 제발. 왜 하필 케르지트야? 노동 4명이면은 그냥 달콤한 교환비가 약속돼 있는데. 아 이거는 끌고 갑니다. 아 이거 심지어 평지네. 달려오는 거 아니야? 달려오면은 그냥 바로 난 망하는 거예요? 달려오지 않길 빌으면서 사령 메타로 깎아 먹어야 됩니다. 아니야, 사령 메타 하기에는 내가 조합이 좀 아니구나. 중간 대각선 거리에서 쏴 죽여야겠다. 우리가 좀 한 발 빨리 이동했으니까 빨리 뭉쳐 따라와. 내가 걷고 있기 때문에 병사 조절하기가 약간 쉬울 겁니다. 뭉쳐서 내려가서 쏘고 튀면 돼요. 어 제발. 일단은 여기선 약간 손해가 예상되는데 병사 깎아주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계속 내가 먹는 성을마다 가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얄미워요. 자 쏘는 거야. 하나라도 좀 잡아줘 제발. 여기를 못 쏘니? 뭉쳐놔야 됩니다. 물론 퍼지면 더 잘 쏘는데 퍼지는 순간 그냥 바로 다 썰려버리기 때문에 뭉치면 한 명에서 잡아요. 그래서 몇 발 더 쏘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말을 다 타고 있기 때문에. 아, 저런 애들 창기병 저런 거는 이제 대사비나 바이슈터 같이 숙련도 없고 데미지 강한 녀석들 잡아주는 거죠.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내가 여기서 할 일은 방패를 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손가락을 떼지 않는 게 내 왜 임무의 전부예요. 내 존재 이유고요. 할 거 없고요. 노잼이고요. 아 싸우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 세상. 좋아 좋아. 병사를 빨리 이게 제압을 해줘야지. 아 나쁘지 않았어. 어, 교환비 나쁘지 않았어 의외로. 동료들 잘 싸웠죠? 사기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아 좋아. 아, 6대1 교환? 교환 한 티가 안 난다 야. 어쩌겠어 뭐. 가서 싸우긴 하자고. 이기는 싸움 또 해줘야지 이러면은 사기주를 위해서. 세르구도 한번 때려볼까? 80명 이거 먹을 수 있겠는데. 약간 허접한데. 얘네가 술탄 걸 뺏은 지 얼마 안 됐다. 술탄 걸 뺏은 지 얼마 안 된 건지 우리 가르멀 코인이 또 터져가지고 로독으로 넘어간 지 모르겠지만 병사는 적어요. 아 근데 가르멀 코인 터졌으면 병사가 많겠지? 이거 오래 데리고 있었으니까. 80명이니까 아 제발. 어메 이거 약간 살벌하구만. 사기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어머 세상에. 이거 나 쫓아오거든요? 병사 좀 줄인 다음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제발 미친 게임아. 주몽이야? 옛날에 TV 틀면은 맨날 대장금 했었는데 대장금 요즘 안 보인다. 아! 하긴 요즘 TV를 안 보지? 제가 원래 TV랑 컴퓨터 같이 되는 모니터 썼거든요. 원래 그렇게 썼는데 리얼타임으로 사망하시고 모니터를 바꿨습니다. 근데 내가 잊고 있던 게 있었죠. 풀스게임, 옛날 풀스게임을 하려면은 TV랑 병행하는 모니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걸 바꿨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 예, 큰일 났는데?
야, 어떻게. 잠깐만. 아, 우리 거지? 아, 바본가? 아, 깜짝 놀랐네. 아, 얘는 이거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봐라. 재수없게. 수가 전혀 안 들지 않는군요. 누가 합류를 했네요. 누굴까요? 누구니? 합류한 거 맞아? 합류했는데 뭔가 두 개짜리가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레스윈이라도 일로 와주면 내가 얼마나 고마울까. 레스윈이 일하는 꼴을 한 번도 못 봤어. 내 부대에서 끼고 있었어야 되는데 평생. 쌍놈의 거. 티르 가면은 음식이 많기 때문에 티르 가면 돼요. 징집 적당히 해주면서. 다른 도시 들릴 필요 없어. 티르 어꿀 좋아. 티르만 가면 돼요. 티어. 티르 내자꾸. 아. 어. 두정갑. 짜자자자잔 짠짠짜잔. 아, 너무 칠데 없다 진짜 인간적으로. 아, 적이 저렇게 있으니까 칠 데가 너무 없어. 아. 아, 왜 술탄 왜야? 어째서야? 크로우에 모였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거든요. 사기만 올려줍니다. 빠르게 싸워가서. 그치? 어머, 세상 맙소사야. 어떻게 저렇게 잘 쏘냐? 들어가고 있죠? 저 들어가면 이제 귀환비 나올 거예요. 쟤네가 어그로 끌고 오기 때문에, 그죠? 나오죠, 교환비? 교환비가 나왔다고 말하기 전에 다 쓸려버린 것 같은데. 어머, 세상에 어떻게 방패 사이를 그렇게 속맞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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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쓰면 안 되나? 성벽을 넘어왔으면 저 위에 쏘면 안 되나? 이거 방어해야 됩니다. 망했고요. 방어하러 가야 돼요. 내가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급습하고 있는 것 봐라. 바이에제크. 아, 저런 건방진. 어! 술탄 하킴이요? 아. 어, 그치! 이게 존목의 힘입니다. 왕이 보고 있는데 침묵질 했다고 날 놓아주는 거 보소. 난 네 동료들을 때릴 건데, 이렇게. 나는 근데 사실 마블 하기 전에 나 마블 시청률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애초에 초반에 안 나오기도 했고, 뒤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진짜로 가끔 가면 몰라요. 나는 처음에 놀란 게 스카이림 캐스트 모드하고 일반 바닐라 플레이 하는 거랑 조회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 보고, 야, 나는 어떻게 캐스트 모드 찾아내가지고 막 수십 개를 했는데 그럼 계속 새로운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볼만한 게 많아요, 실제로. 화려한 것도 많고. 근데 어떻게 바닐라랑 조회수 똑같을까 생각하면서 의아했는데, 그거는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니까. 아, 스카이림 자체 좋아하면 좋아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마블은 왜 높을까요? 아니, 마블을 이거 볼만한 요소가 있나요? 나는 진짜 여태까지 하면서 약간 어느 정도에서 수긍이 가는데, 보통 이건 안 가요. 이게 뭐 볼만한 요소가 있나요?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냥 좋다는 말만 있더라고요. 이게 왜?
아, 그래서요? 아, 그래도 다 비슷비슷한데. 확실히 이게 마블 보는 그 유튜브 층이 유튜브에서 모든 영상 중에 마블이 가장 훈수가 많거든요. 근데 훈수도는 맞아 보는 사람도 많을 것 같긴 해요. 이게 훈수 둘 것까지 있는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은 깨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마블의 이, 어, 야, 뭐야! 700명 누구야? 레스인저 혼친 저거 700명 모을 때까지 지금 집에 있었던 거야? 야, 히키코모리 된 김에 그냥, 거의 뭐, 레스 이리 와봐. 같이 가자. 이 큰일 났네. 근데 어떻게 막지? 야, 동료들 땅 하나도 안 주고 40명씩 끌고 다니는데 지 혼자 700명, 우, 야, 미친놈이네. 다른 게임인 줄 알았다, 야. 뭐든 줄 알았어. 팬돌인 줄 알았어. 야, 오! 오, 도망가는 것 봐. 나 바로 코앞에 두고. 야, 소름. 야, 야, 물렸다. 야, 빨리 와! 빨리 와! 와, 버리는 클라스 봐. 크, 뒤도 안 돌아봐. 바로 유턴하는 것 봐. 동료가 물렸지만, 30명을 물러가겠다. 500명을 잡을 수 있지만. 아주, 대단한 녀석이군요. 어, 제발. 도와줄 거지? 도와줄 거지? 어디 갔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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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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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이겼다. 이거 내가 같이 들어가 주면은 이깁니다. 응원할 거거든요. 토템 같은 거죠. 오, 자리가 괜찮은데, 꽤? 근데 나를 도망가게 해줘야 괜찮은 거야. 내가 죽으면은 똥이야. 그치. 자리가 꽤 괜찮은데? 어, 꽤 괜찮은데? 어, 레슬이 오랜만에 일하네요. 근데 내 부하였을 때는 일 열심히 했어요. 맨날 막 선봉사서 막 때려주고 그랬는데. 이 레슬이님께 셉니다. 내가 입던 명곡 세트를 레슬이님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에. 레슬이님 명곡 셋이에요. 굉장히 강력하죠? 장비 최적화되어 있고. 교환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여기서 쏘는데. 안쏠 거냐? 야, 안 쏴! 그래. 일을 하란 말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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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말만 올라오고 있어. 얼마나 참혹한 현장인가. 아! 말을 죽이면은 내려오면서 같이 죽는 거죠. 아, 교환비 좋아요. 우리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교환비만 챙기면 돼요. 문제는 레스윈이 허풍선인지. 막 까보니까 막다 일반 보병이고. 근데 노르드기 때문에 싸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 어느 정도. 어, 약간 중요해요. 우리 하킴이랑 병질이 얼마 차이 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2대1 교환만 해주면은 바로 꿀이지. 상위 병종 바로 잡아주면은. 열심히 돼야 돼. 레즈윈이? 그치! 이렇게 열심히 돼요. 내가 볼 때만. 평소에 숨어 있다가 내가 볼 때는 막 열심히 돼. 대단한 녀석이야. 어디, 씨. 맵 넣고, 머리. 그치. 좋아. 자, 이렇게 31명이 죽고 60명을 죽이는 아주 멋진 일이 일어났네요. 계속 교환해주다가 자동 돌리면은 그냥 이기겠죠? 설마 자동을 지진 않겠지? 병사수가 두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제발? 설마. 저기서 일로 내려오는 굉장히 달콤한 공격을 한다면 많은 이득을 볼것 같은데. 쏘지 마봐. 뒤로 가서 자리나 잡아. 나좀 높은데 올라가야 잘쏠 텐데. 아, 쟤네 먼저 올라간 거 봐라. 자리는 열심히 잡아. 자리는 귀신같이 잡아. 일을 안 해서 그렇지. 구경만 하고 있어. 아직 쏠 때가 아니다. 화살은 한정돼 있다. 온다, 지금! 아, 설마 넘어가는 거야? 에이, 아니지? 에이, 설마 저 언덕을 타겠다는 그런 양심 없는, 그치, 아니지?
지금 밤인데 날씨 지금 시간대가 밤인 것 같거든요. 달도 떠 있고 저기로 기마로 올라가서 내려오겠다는 거는 지금 내일 아침쯤에 달이 지고 해가 뜨면 싸우겠다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AI? 이렇게 지루한 게임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나.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완벽한 일은 구석에 숨어 있는 겁니다. 화살을 맞지 않게. 이렇게 존재감 없게 게임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니. 대단한 걸. 이거 병사만 먹고 빼도 되거든요, 솔직히. 다음 추가 들어오기 전에 빼도 돼요. 하지만 싸워야겠다. 뭐라도 해야지. 화면도 어두운데. 아자! 야, 방패를 언제 들이밀었대? 그렇지. 어, 깜짝아. 홈런!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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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환비가 약간 많이 똥인 것 같은데. 어, 나쁘지 않네요. 우리 궁병들이 열심히 쏘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야, 얘는 때리기만 하면 그냥 커지네. 야, 교환비 너무 깔끔한데? 나도 덜 맞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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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적이었구나. 같은 편인 줄 알았네. 같이 따라와서 이제 빼면 됩니다. 대학해주면은 어떻게 사기가